반담 오션 프론트 씨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인 화인, 화인이죠. 쭉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쭉 걸어 들어가면 와, 여기가 내부네요. 라이브 뮤직을 한다고 그러던데. 쭉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체크인 하는 데인가 보네요. 호텔 안에 있는 반덤 오션 프런트 씨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아, 전 몰랐는데 이 반덤이 레벤필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돌아서 알았습니다. 코코넛 쉐이크입니다. 코코넛 쉐이크 진짜 맛있겠다. 일단 차이고요. 이게 새우, 왕새우 보이고요. 프라운 보이고요. 이게 커리고요. 이거 생명품 대신에 시켜도 되지 모르겠어요. 라와나 시스케이프 비치 리조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프란브리 포레스트 파크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와, 이 안은 굉장히 조용하고 저 이제 방이 이 방갈로 하나가 방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로비겠네요. 리셉션. 여기가 로비인 것 같습니다. 저 앞에는 배들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로비인 것 같아요. 사와디캅. 여기가 로비예요. 와, 로비 진짜 간단하다. 저 앞에 수영장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바다가 보입니다. 이야, 여기 대단하다. 완전 태국 로컬 사람들이 묵는 것 같아요. 방 안을 보면 이렇게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야, 진짜 낡았다. 와, 멋집니다. 이렇게 냉장고, 낡은 뭐라 그러죠? 화장실, 토일렛, 그리고 샤워. 와, 진짜 낡았다. 엄청납니다. 오래된 TV, 그 다음에 옷장, 여기가 책상, 그리고 침대를 보면 와, 장난 아닙니다.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수영장이 보입니다. 수영장이 보이고 저희가 로비죠. 로비가 보이고 이 앞에 이렇게 바다가 쫙 들어와 있는 이게 만인 것 같아요. 만 이렇게 바다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들이 방갈로로 쫙 형성돼 있고 이렇게 만이죠. 만 이렇게 많이 형성돼 가지고 저쪽에서
애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정박을 하죠. 여기 해군 배도 하나 있네요. 이 호텔의 방갈로우들을 좀 구경을 해볼까요? 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 호텔이 좀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방갈로우들이 있고요. 손님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낡은 호텔에 손님이 많다는 거는 여기가 와서 힐링하기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쭉 이렇게 각자 방갈로 하나씩 줍니다. 방 하나가 방갈로 하나예요. 좀 운치 있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호텔 방이 굉장히 낡았어요. 오래됐다는 얘기죠. 낡았다기보다는 오래돼서. 그래도 손님이 많은 거 보면 여기에 힐링하러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텔 바로 옆이 이렇게 브란브리 포레스트 파크입니다. 이게 영상에 보이는 게 브란브리 포레스트 파크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국가에서 보호하는 공원이라는 얘기인데, 공원 안에 호텔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힐링하러 오기는 좋지 않겠습니까? 물이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앞에 나와서 발 담그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오니까 꼭 인도네시아에 어느 섬에 온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선들의 꽃피어있는 깃발들은 다 태국 국기죠. 바닷바람이 불어서 덥지는 않아요. 바닷바람이 있어서. 쭉 걸어 호텔 쪽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요. 여기에 그네 앉아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그네 의자도 있고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굉장히 비쌌겠죠, 그때는. 저녁에 나오면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위에 코코넛도 이렇게 딱 걸려 있고요. 저는 수영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왼쪽에 있는 건물이 식당이라서 그래서 조식을 먹고요. 앞에 수영장과 로비가 보이고요. 여기 달려있는 이 코코넛은 제 키보다도 낮은데 달려있어가지고 이거 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따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 대단합니다.
수영장입니다. 호텔에서 주는 조식입니다. 커피, 인스턴트 커피. 그 다음에 토스트. 그 다음에 저는 죽을 선택했어요. 새우와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죽이네요. 참 간단한 아침 식사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가 봐요. 저녁 8시에 나와서 지금 수영장하고 로비하고 식당하고 쭉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참 조용하고 예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